에어 필터 촉감이나 이런 거는 순정하고 동일하고 이것만 심어져 있는 형태, 갖다 꽂기만 하면 되는 형태입니다. 돌아다니는 소음 같은 거 방지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, 기어 목욕탄 식으로 생겼고, 여기 통풍구네, 이거 통풍구. 이렇게 해서 여기로. 키온수 자동은 있네요? 네. 키온 끝난 다음에, 네. 끄고 싶을 때만 그 기계를 넣어서 끄는 거죠? 이런식 시그널라이터 쪽도 연결 탄성이고요. 네, 네. 필터는 540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은 좀 단축하셔도 되고, 네. 이제 조금 더 쓰셔도 네. 되고. 또 만드셨습니다. 네. 에어포인트에서 공기청정기 이거 지원해 주셔가지고 순정 공기청정기를 장착했습니다. 기존에 있는 팔걸이를 그냥 1대1로 교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뚜껑 교체만 한다고 하면은 쉬운데, 앞부분에 센터 트림을 전부 탈거하고 요 배선 연결을 해야 되고, 이 배선의 전원은 순정 시거 잭을 활용하기 때문에 잭을 이어서 뒤쪽으로 연결하게 됩니다. 이 순정 박스 요걸 구매하게 되면은 그 배선까지도 다 따라오고 때문에 추가적인 배선이나 이런 것들 구매할 필요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고요. 안쪽에 기존에는 카드 잭이 있었는데 공기청정기에는 필터가 들어갑니다. 여기 나사 두 개만 풀으면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고, 앞쪽과 옆쪽 양쪽 사이드에서 공기가 유입돼서 좋은 그 맑은 공기가 뒤쪽에서 발사되는 그런 방식입니다. 기존에 많은 공기청정기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, 에어컨은 그냥 시원한 바람을 내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에어 컨디셔너,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구매할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, 지금은 이렇게 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기의 질이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, 굳이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약간 뒤쪽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드등 같은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외관적인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세하게나마 필터링이 된다는 거,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다지만 집에서 공기청정기 돌려보면 먼지들이 꽤나 많이 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순정형 공기청정기를 에어포인트에서 구매하시면 제품 구매뿐만이 아니라 설치 예약까지도 다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. 직접 다이를 하게 되면 필터도 서비스로 주더라고요.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장착하는 이 서비스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출장 장착을 의뢰해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. 우리는 늘 여행을 다닐 때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,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, 이동하는 그 순간부터 맑은 공기와 함께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디스커버리 유리나무였습니다.